뭐 한 이틀 만에 여기 있는 게 뭐 거의 막 다 매진될 정도로. 아, 이틀 만에 이게 다 매진됐어요? 네, 이 많은 것들이. 네. 와, 저 대박 나신 거네요. 네. 어디지? 어디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류유튜브 MC 선아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한국 가게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인데도 더 초대박이 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게일까요? 한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어디야? 저긴가?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제가 대박난 K-팬시 가게 찾아왔는데요. 야, 여기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감사하게 요즘에 코로나 같은 걸로 참 힘들고 전부 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하고 그런데 그런 좋아하는 팬들이 네. K-POP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우리 가게 와가지고 스트레스도 날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야, 그야말로 한류 확산에 또 많은 또 공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몇 년 전하고 지금 한류가 어느 정도 많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하와이에서 네. K-POP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 예,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엑소나 이런 그룹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 좋아하는 팬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배우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특히 BTS가 이제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요 뒤에 우리 지민군 안녕. BTS가 너무 이제 예, 파퓰러해지면서 저희 뭐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K-패션도 많이들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저희도 이제 가게 한국에 이제 못된 고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샵앤샵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앨범이나 이런 것도 사러 오시면서 이제 K-패션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귀걸이나 뭐 헤어밴드나 뭐 그쪽으로도 굉장히 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코로나 이후에 진짜로 매상이 더 늘어난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러니하게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럴 때 예, 더 많이 오시는 더 많이 예,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시고 야 정말 야 너무 인기 있는 그런 K-팬시라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와,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하나 막 사고 싶어요. 네. 예. 저희 귀걸이가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서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좀 이제 너무 조그맣고 귀여운 것들만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만 올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도 이게 트라이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주문을 안 했는데 한 이틀 만에 여기 있는 게 뭐 거의 막 다 매진될 정도로. 아, 이틀 만에 이게 다 매진됐어요? 네, 이 많은 것들이. 와, 저 대박 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너무 좀 신기하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예,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예. 네. What's your favorite group? BTS. BTS? Yes. Army? Yes, BTS makes you interested in K-culture? Yes. What do you think of like K-fashion compared to American fashion? It's so much better. Korean fashion is a lot better. In what way? I don't know. I just think it's way prettier. Oh. I like the accessories and stuff. Accessories. Yeah, which is why I want these earrings. These are $7.95. $7.95. Yes. And then, sorry. These ones are $3.95. Oh, $3.95. Yes. It's so cute. They are really cute. Oh, okay. And I think these were $5.95. $5.95. Yeah. Oh. Can I see? Oh, yeah. It's so pretty. Thank you. BTS fighting, K-pop fashion fighting. Hi. Do you like Korean accessories? Yeah. Is it different from like American style? It's like cuter. I guess more blingy, more like cutesy.
Who is your favorite group? You could probably guess. BTS. Yeah, yeah, I see. Probably know him, right? Who? Lee Min Ho. Oh, Lee Min Ho. Lee Min Ho. Yeah. Oh, you like Lee Min Ho. Yeah. I love Lee Min Ho. Oh, your boyfriend? Yeah, my boyfriend. Oh, he's more handsome. 네,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 아,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 이민호 닮았어. He look like 이민호. 이 여자친구 이민호 좋아한다는데 어떠세요? 네, 뭐. 괜찮아요? 네. 라이벌. 아, 안 되죠, 저는. BTS도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하네요? 또 요즘에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Korean guys handsome? 예. Yeah. Yeah. 진짜로 너무 이제 예, 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한국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 그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말고도 이제 여러 나라 인종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한국을 한국 노래를 좋아함으로써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패션도 좋아하고 너무 많은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예, 뿌듯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K-pop 화이팅! K-패션 화이팅!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